댓글 꺼놓고 있었네. 아. 가자. 어제 먹다 남은 프링글스 먹어요. 새 과자가 아닙니다. century to make his changes. I have had an eternity in the arms of death. The hermit has been with you along this road, aiding you at every step, aiding me. Neither of us would be here without him, yet he remains a mystery even to me. 만년설이 쌓인 지독히 어지럽고 위험한 숲에 강력한 마법사가 숨어있다고 한다. 아, 툰에 지금 내가 크고 끼는 법, 끄는 법을 몰라서 게임할 때 영상원 같은 거 끄거든요. 근데 끄는 법을 몰라가지고 일단 내렸습니다. 지도 밝히기. 길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식량과 지도 밝히기가 중요한 그리고 제국을 상대하는 맵이네. 일단 동료 퀘스트는 계속 해야 되고 그리고 지도 밝히기 고블린 마을 호수의 여인. 어 뭐야 플래티넘 카드 한 장밖에 못 가져가? 다음에 가져가죠. 그리고 세상을 누빈 남자. 이게 지도복이라서 좋은 걸 텐데. 이것도 감시탑 지도복이고. 안녕하세요. 고블린 마을보다 일단 이거 가져가서 클각을 먼저 볼까? 그리고 나머지는 슬슬 결투 한 번 더 해볼까? 가시름 혹독한 겨울. 여러분이 도와줄 거라 확신하기 때문에 혹독한 겨울을 넣고요. 이건 축복이 없어서 지금 넣어봤자 안 될 것 같네요. 하나 정도 잘 모르는 카드를 넣어주고요. 우리의 신뢰관계는 이제 뭐 단단하잖아 아주. 에데시아의 부적. 이게 식량 보상이지. 가져가고 퍼스트 킬도 이거 체력 회복. 도박꾼은 무조건 가져가고 체력 회복.
구조 밝히기. 그리고 처음 보는 장비 굶지마. 굶주린 피해를 받는 대신 1 최대 생명력을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보는 것들 좀 넣어봅시다. 물자는 식량 필요하다니까 식량 가져가고, 그리고 제국 상대해야 되니까 전사의 도끼를 가져갈까? 전사의 도끼 가져가고, 토레타의 분노는 꽤 괜찮은 무기인데 명성 요구치가 엄청 높아. 시위의 영혼이 무난한데? 일단 낡은 투구 같은 거 궁금하니까 가져가 보자. 와. Yet without him, your quest is impossible. 은둔자를 찾아야 된다. 황무지를 탐험하던 당신은 갑자기 이상한 주문이 걸린 겨울 숲의 끝자락에 다다른다. 지금 있는 곳은 따뜻한 여름 오후지만 열 걸음만 더 나아가면 서리가 내린 회색 삼나무들과 두꺼운 눈에 뒤덮인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 참혹하군. 당신은 놀라서 콜비오른을 바라보지만 말을 한 사람은 동료가 아니다. 강철 장군. 인상적인 깃털 장식 투구를 쓴 제국군의 장군이 다가온다. 그 뒤로 상당한 규모의 제국군 병사들이 돌려왔다. 참혹하지 않나? 고집불통 마법사가 남긴 더러운 얼룩이 땅을 물들이고 있어. 그대와 그대의 종자는 장군이 콜비오른을 바라본다. 떠나는 게 좋겠군. 이 얼어붙은 땅은 평범한 사람이 있을 곳이 아니야. 발밑의 땅이 변하고 눈보라가 들이닥쳐 피부를 찢어발길 거야. 그의 손짓에 병력이 조를 나누러 항무지로 향한다. 장군은 마지막 조를 따라가기 전 당신에게 몸을 돌려 깊게 고개를 숙인다. 두려워 말게 시민이야. 이 마법사는 제국이 보낸 심판을 칼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제국이 은둔자를 찾기 전에 내가 찾아야 되는 거구나. 콜비오른에게 은둔자의 간을 묻는다. 북부인은 눈을 슬프게 깜빡인다. 평소에 수다스러운 모습이다. 그의 손짓에 병력이 조를 나누어 황무지를 향한다. 콜비오른은 정찰조가 하나씩 차가운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걸 보더니 침울하게 눈을 깜빡이고는 말없이 터덕터덕 걷는다. 이거 맵은 운이 좀 좋아야겠네. 일단은 뭐 한 가지 가보죠. The Empire set signs in order to guide the rest of their forces. Fortunately, you too can follow. 여러분, 식량이 부족한 맵이라서 이렇게 하시면은 저희의 단단한 신뢰가 좀 금이 갈 수도 있어요. 아! 아, 이런 이벤트, 배드 이벤트가 있네. 도깨비. Confusion, but no malice. 자꾸 파란 도깨비가 당신의 길 앞에 나타난다. 도깨비는 바늘같은 이빨을 드러내며 웃는다. 난 도깨비야. 괴물이 팔을 뻗고 당신에게 달려온다. 당신은 한발 물러나 놈의 결정적인 포옹을 피한다.
도깨비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웃어뿐이다. 내가 숲으로 움직여볼까? 좋다고 한다. 아,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제국이 열을 더 헤매게 됐습니다. 이런 식이네. 도깨비는 만족했는지 온몸을 신나게 흔들며 사라집니다. 이런 이벤트도 있구나. 근데 문제는 내가 지금까지 간 게 다 사라졌어. 근데 내가 한 칸밖에 안 갔기 때문에 뭐 This may be your chance to set the mouse upon the cat. 후반에 뜨면은 저걸 못 하겠네. 숲으로 더 들어가니 동쪽 어딘가에 바람을 타고 희미한 목소리가 들린다. 의미가 담긴 당신은 목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신중히 다가가기 전 폴비언을 뒤로 뒤에 머물도록 한다. 열성적인 인간 사냥을 잠시 멈추고 휴식 중인 제국군 분대가 보인다. 당신은 안개와 덤불에 몸을 숨기고 어떤 선택을 내릴지 고민한다. 계속 숨어있으면 숲에 대해 더 알아낼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발각된 위험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숨어있는다. 아, 이거 뭐야. The pendulum is ever 너무 쉽고 and the challenges it presents change too. 당신은 근처의 지형지물에 대해 옥신각신하는 병사들의 얘기를 듣는다. 팔씨름을 찾았네. 허나 실망스럽게도 넘쳐 흐르는 냄비를 든 한 병사가 당신이 숨어있는 곳 바로 앞에 자리를 잡고 앉는다. 잔뜩 흥분한 당신은 다른 방법도 고려해본다. 괜찮아. 답은 존버다. 존버로 안 들켜있어. 2년 동안 존버했더니 상패한 주식이 돌아왔는데. 기다려봐, 더 좋은 기회가 올 거야. 지금이야! That will set you in good stead from here. 아, 그건 내가 존버한 게 아니네. 그러네. 여러분이 존버한 거네. 미안하다. 미안하다. 영웅문에서 놀다니. 님들 영웅문에 얼마나 무림고수가 많은지 아는? 영웅문에선 절대 놀 수 없어. 병사가 휘파람을 불고 앉는다. 대장에게 이 방패들을 받은 게 천만 다행이야. 방패가 없었다면 눈보라 속을 헤매다 빌어먹을 도깨비가 부딪혔겠지. 사과의 의미로 당신의 사과 세 개를 가져갑니다. 감사합니다. 사과 세 개 가져가세요. 미안합니다. 엎친데 덮친다기로 다른 병사가 다가오더니 둘이서 칼라스의 날 계획에 대해 활기차게 대화를 시작한다. 방패를 훔친다. 와우. 사과 세 개가 아니라 세 박스 정도는 가져가야 할 것 같은데. 봐봐.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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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이런 리듬이 있어. 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땅! 땅! 이렇게 리듬에 맞춰서 하면은 쉽죠. 당신은 떨리는 손을 뻗어 누가 알아차기 전에 다 방패를 가져온다. 무결의 보호. A name tinged with irony. Not a single innocent has ever sat at my table. 지도 밝히기. 새로운 지도를 시작할 때마다 두 장의 무작위 인카운터를 확률 공감. 어우, 좋은데 이거? 완전 좋아. 갑자기 걸걸한 목소리가 이동명령을 내린다. 마지막 병사가 당신의 은친 채 사라지자 당신은 안도에서 한숨을 내쉰다. 지도 밝히기 세트로 빨리빨리 찾아야 되나보다. 마법사 사냥. Killing mages a core pursuit. Fortunately, a mage is a cunning prey.
눈을 터덜터덜 걷던 당신은 고함 소리와 함께 검을 꺼내는 소리를 듣는다. 전투로 인한 소음이 다른 정찰조를 끌어들인 건 시간 문제일 뿐이다. 스페이스 채널? 이미 한번 깼잖아. 한번 깬 게임을 왜 내가 또 합니까? 1분 안에 잡아야 되나 보다. 나. 양손 도끼가 짱이야. 사명성을 획득했다. 희생의 칼. That is the question. 명성이 17 필요하네. 여러 대상을 향해 찾아가는 공격을 여러 번 실행합니다. 마지막 공격에 맞은 적을 기절시킵니다. 무기가 언데드에게 150% 피해를 줍니다. 일단 제국 상대라서 뭐 가벼운 무기를 굳이. 오, 좋은 이벤트네. 근데 내 방패 왜, 아 방패를 안 끼고 있어서 그런가? 아 방패를 안 끼고 있구나. 양손 무기라서. 어차피 근데 이거 토큰도 해야 되니까 전사도 계속 씁시다. Good luck taking this token from me. 북방의 주술사는 치료사, 습격대 대장, 저주를 불러오는 자로 알려져 있다. 아 이거 축복이 없어가지고 못 가는데. 그지? 좀 더 안으로 4일 줄어버리고요. 축복 받으면은 저기 가면 되겠다. The storm will delay you, but it will also delay those who are hunting your prey. 눈보라. 거의 예고도 없이 북쪽에서 눈보라가 밀려온다. 유리조각처럼 몰아주시는 눈에 시야가 흐려진다. 당신은 눈을 피할 곳을 찾으려 했습니다. 제국이 4일 더 헤매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1번이 압도적으로 맞네. 나는 봤는데 왜 1번이 압도적으로 많아질까? 저게 혹시 대실패가 아닐까? 우리를 무시했지요. 이상하다. 봤는데 이상하다. 와 이걸 떠먹여줘도 뱉어버리네. 미안합니다. 우리의 단단한 신뢰가 느껴지네요. You must find the secret the hermit holds. 멍청이들아 다 봤댔잖아. 저거 분명 일부러 그런 거잖아. 엄키키키엘. 너무 뻔했지. 그냥 방송 때문에 그런 거였어. 신뢰 관계. 신뢰에. 너무 뻔했어. 내가 봐도 좀 방금은 아니었다.
너무 노골적이었어. 사과해. 미안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비명과 쇳덩이 부딪히는 소리를 따라간 당신은 제국군 병사들이 텐트를 무너뜨리고 몸을 웅크린 마법사들을 채용하는 광경을 목격한다. 허리는 유연할수록 좋더라고요. 살아보니까 내가 너무 뻣뻣하게 살아온 것 같아 지금까지. 어! 어디서 지금? 야블로 3가 이 정도 타격감이었으면 고티 확정. 뿌! 가로스가 이 정도 타격감이었으면 이미 롤이겼다. 그건 아니야? 도움받은 마법사들이 감사를 표한다. 텐트들로 이루어진 이 마을은 눈과 안개에 가차 갑자기 당신은 시간을 소비할 자원 얻을 수 있다. 은둔자의 간에 묻는다. 한 마법사가 눈 위에 룸문자를 그리며 말한다. 은둔자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숲에 주문을 걸었소. 그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피해 마법일지도 모르겠구려. 이거 7일 써가지고 한번 이득값 볼까? 지금 식량도 딸리고. 히! 오! 7식량! 좋아. 장비도 하나 꺼내? 도박꾼. 도박꾼은 항상 좋다. 이거 도깨비에 관해 묻는다. 끔찍한 작은 도깨비 같으니 마우스가 거품이 있는 액체가 가득 담긴 비커를 바라보며 툴툴거린다.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놈이 숲을 움직일 때마다 책을 읽는데 방해가 된다. 영향을 계속한다. 마법사들은 은둔자가 있는 곳을 애매하게 알려준다. 그들조차도 어딘지 모르는 듯하다. 은빛 강을 건너고 쌍둥이 참나무를 지나시. 띠용. 아, 이게 다음 맵이구나. 은빛 강을 찾아야 되는 거네. Alchemy is one of the pure arts. That says little for its practitioners, however. 셀 수 없이 많은 항아리와 온갖 물건들이 방 안에 어질러져 있다. 가운데에는 투명한 액체가 가득한 기묘한 요리 비커가 불길에서 끓고 있다. 아, 내 실험실을 찾았군. 그렇다면 먼지가 가득하고 아슬아슬하게 쌓인 책더미 뒤에서 망토를 걸치고 뾰족한 모자와 두꺼운 안경을 쓴 사람이 나타났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그 어렵다는 생명의 모양을 만들어 오셨는가? 아니면 그 말을 원하는가? 연금술로 무엇이든 가능하다네. 내 실험 좀 도와주겠나? 좋아, 시작해볼까? 항아리에 든 걸 비커에 넣어주게. 명심하게, 묘약은 순수해야 해. I'm not a vain man. You must appreciate. 뭘로 와야 돼? This game has been my focus for more years than I can count. I have a certain pride regarding its twists and turns.
순수한 거? 다 똑같아 보이는데 나는? 보상이 노란 게 금이고 빨간 게 피고 파란 게 장비인가? 항아리는 파란색 깃털이 들어있다. 한 개를 비컬 넣자마자 순식간에 녹아버리고 투명한 애기 희미하게 파란색을 띈다. 좋아. 다른 항아리는 열어보시게. 아, 이 파란색을 계속 뽑아야 되는구나. 이제 그게 뭔지 알겠다. 초록색이 됐대. 재밌어지는군. 다른 걸 넣어보게. 아, 그래. 깃털을 넣어볼까, 이제? 빨간색 깃털? 깃털도 한 가지니까. 물론 내가 넣고 싶다고 넣는 거 아니지만! 오! 뭐야? 저주 10년 고통 카드? 미친! 동료 세금. 아!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실험실이 폐허가 됐어. 아이, 개똥 같은 이벤트네, 이거? 이거는 플래티넘 그거 있어야겠네? 반지. 나는 3기털도 될 줄 알았지. 개똥 쓰레기가 돼버렸네. 눈보라 4일 다 헤매고 만들었습니다. 제발! 전 여러분을 믿겠습니다, 이제. 저 자신을 내려놓고. 이게 여러분도 틀릴 때가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 나도 알아.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 아니. 이번엔 눈알 아 뭐 아 눈 깜빡였다. 이번엔 압도적으로 1번인데? 시발! 이거는 우리의 신뢰 관계에 대해서 좀 제고해야 되지 않냐, 이 정도면은? 이게 50%는 좀 아닌데? 아이고, 정말 미안하게 됐습니다. 늙은 게 아니라 존나 잘 보는 것 같은데, 지금? Many never recover fully from the sickness that fills the fens. 눈에 사료난 단 것 같은데? 아딜러가 밑장 빼기 했음.
아님 이거 딜러가 밑장 빼기 한 거임 아무튼 한 거임. 딜러 잘못이네요. 설마 제가 여러분 탓을 하겠습니까? 다 딜러 잘못이고 제 불찰입니다. 하하. 이런 거나 믿고 가자. 오! 에데시아의 부적. 이걸로 식량 수급을 하고. 개척자 투구가 지도 밝히기. 갬빗 인카운트를 할 때마다. 무거운 무기. 어디 elegant but possibly effective. 좋아요. 토큰도 먹었고. 쪼가리지만. 자파점. Being with each step hoping to survive. Find food if you can. 일단은 희생의 칼을 팔고 마상 창시합 갑옷 선택에 따라 정확성 갬빗을 높아진 난이도로 다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한 번 더 하는 거네. 어두운 갈망. 이거 아까 나온 거. 레스가의 지진. 활성화 시 타겟한 적에게 넉다운 효과를 일으킨다. 나 식량을 사야겠는데? 식을 사고 식량 두 개 사야겠다. 맵이 커가지고 여러분의 사랑을 방금 받았네요. 도깨비 10일 더 헤매는데 맵이 뒤죽박죽된다. 아 이거 좀 많이 왔는데? 이 맵이 지금까지 온 게 다 사라지거든? 새로 다 탐색해야 되는데 좀 많이 밝혔어. 근데 갔던 이벤트를 뭐 또 할 수 있나? 다시 인카운터가 리셋되나? 잘 모르겠네 이건. 지금까지 걸은 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여덟 칸 걸었네. 아홉 칸 걸었네요. 한 칸 이득이네 어차피. 나야 뭐 남는 게 시간이니까. 눈보라 우리의 신뢰관계에 대해서 좀 더 재고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 이게 보니까 1번에서 악마의 기운이 나. 이게 가위바위보랑 비슷하거든. 이번에도 속일까? 안 속일까? 역시 믿어야지. 신뢰는 좋은 것이다. 개척자의 투구 위험한 기회. 저렇게 인카운터를 밝힐 수 있네. 위험한 게 근데 뭐지? Alchemy is not chemistry. The formulations are merely a receptacle for the powers involved. 쓰레기 같은 놈 또 만났네. 다시 한번 해보자고. Touch of the mage about them.
파란 버스. 어? 아니야, 빨간색 모으면 돼 이제. 조졌다. 스카가 됐는데? 내가 했지만 정말 균형이 잘 잡혔어. 오, 생명의 키트 카드 됐다. 뭐 쓸모없는 이벤트긴 한데. 토큰은 뭐든, 토큰은 방금 내가 3기털 한 게 가장 쓰레기인가 봐. 토큰은 뭔가 하나만 모으면 될 것 같은데. 눈보라. 4도 대실패였네. 이게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야. 가끔 단체로, 그지? 단체로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그래도 좋은 거 찾았네, 기회, 정보. 썩은 울타리. 아! 너무 빨리 눌렀다. 마상 창시합 갑옷. Terribly impractical when not on horseback, but you will make your own choices. 아, 개척자의 투구 되게 좋네. 명성이 안 돼가지고 바로 못 쓰는 것 같은데. 2만 더 있으면 되네. 마법사 사냥. 이건 순수한 전투 임파트. 여기서 내가 스킬 쓰고 잡으면은 식량을 얻기 때문에 얘들도 좋은 이벤트야. 아! 우딜 감히! 식량! 식량! 식량 내라 이 새끼들아! 전사들께 토큰까지. Reward well earned. Fame alone has got you here. Let action carry you forward. 이 아이템으로 힘을 완료하고 이 선물을 해제할 수 있다.
아이템 힘이 뭐야? 18식량 4명성. 이게 부패한자 전용 무기인데 데미지는 1차이. 야, 전사도 꽤 나은데? 이게 회심의 이격이 너무 5콤보랑 6콤보가 차이난다. 데미지도 차이나고. 자파점 어두운 가면 팔고요. 낡은 투구도 팔고. 혹시 어떤 이벤트 나와서 뭐 장비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좀 남겨놓을까? 좀 돈이 쓸모가 없네. 오! 돈이 쓸모가 없다고 해도 그 돈을 가져가라는 말이 아니었는데. 야! 숨어 있는다. 이건 뭐 가뿐하지. Breathe. You have done well. 돈 제발. 님들 저 나무꾼 이거 나 사야 됨. 헤이. 저 나무꾼한테 돈 정중하게 해달라고? 나무꾼 이벤트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존버하자. 땡, 뚱, 땡, 뚱, 땡, 뚱, 땡. 삼피처럼 알지. 아! 다시. Even when things appear impossible, they can be mastered. Keep practicing. 제시도는 왼쪽이구나. 루이세님 천원 감사합니다. 겨울길 가 마법사 대 마법사 사냥. 마법사 사냥이 되게 좋은 이벤트인데 이렇게 돌아가죠. 겨울길 다음 단계로 가시네. 하, 맵이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눈보라 가가지고 4일 늘리고 나 자신을 믿는 게 가장 좋은데 문제는 촉통 보이지 않단 말이지. 떡상!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착하거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악마가 막 머리에 침투해가지고 이상한 생각을 주입시켜. 처음에는 막 저게 높거든, 90이거든. 근데 갑자기 막 분산된다니까 막. 뭐야? Patience. Do not move too quickly, for haste breeds only failure. 내면 악마가 아니라. That will set you in good stead from here. 그냥 악마 아닐까? 다시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20원을 훔쳐갈 수 있냐. 저 이벤트 어? 얼마 오래 못했는데. 식량이나 먹으러 하자. 진짜 악마가 뭔지 보여드릴까요? 아, 아니요. 농담이었어요, 농담. 50냥? 되게 적지? 맛있다. 어 뭐야? 어디서 지금 식량 주제? 식량 주제 어디서? 식량은 제 아티팩트 때문에 줘요. 넘어가야겠는데 이제? 저 즐거운 나무꾼은 여러분이 저한테 선물을 주셔가지고 못하겠고요. 다음에 갑시다. 와우! 어디로 가야 되지 근데? 50냥보다는 좀 더 좋은 이벤트가 있을 거야. 얘네 시간 안에 빨리 잡으면은 어차피 보상을 주거든. 어차피 식량을 주기 때문에 얘들. 순간의 명성. 20명성 획득한다. 나올 때까지 1명성을 잃어서 보너스가 0이 될 때까지 잃는다.
명성을 지속적으로 잃나 본데? 계속? 순간의 명성이라서? 굳이 내가 뭐 지금 명성이 딸려가지고 못 쓰는 거 없으니까. 아, 안 돼. 위험한데, 이거? 시간이 없다. 살 것도 없고. 뭐야 이거? 이번에 오두막으로 들어가니 다른 여성이 방신을 만겨줬다. 그녀는 자신이 이번의 자매 이벳이라고 관계를 설명했다. 이번과 그의 그녀의 아이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도 역시 당신에게 햇살꽃이 뿌려진 고기파이와 감자요리를 차려줬다. 아시다시피 이 꽃이 맛을 돋궈주죠. 파이를 한입 깨물자 햇살꽃이 씨앗을 씹을 때마다 입안에서 달콤하게 터져나간다. 그러다 문득 손을 바라보니 손에 주름이 자글자글 생기고 있었다. 노화의 주문. 지도를 넘어갈 때 식량을 두 배 소모. 와우. 이베이시 웃었다. 어리석긴 내 빌어먹을 자매랑 친구가 되려 하니 따가운 맛을 보게 된 거라. 당신이 뭘 하기도 전에 그녀는 당신을 밖으로 밀쳐내고 오두막 문을 잠가버렸다. 당신은 폭포 앞에 박혀있는 표지판을 봤다. 젊음의 폭포. 매우 위험한 접근금지. 도움! 도움! 이 맞는 것 같은데? 사람 새끼들인가? 야, 아니, 이건 진짜 미안하다.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심리전을 잘하지? 아, 씨발, 심리전을 못 이기겠는데? 무령님 만원 감사합니다. 와, 거기 뭐 심리전이 짐승 수준이야. 본능이 미쳤는데? 한번 떨어뜨렸으니까 한번 올려주겠지? 어림덥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잘해야 돼 이제. Nicely timed. 눈보라, 눈보라는 계속 가야겠는데? 제가 여러분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내가 혼자 있으면은 어차피 대실파 뽑아. 여러분 덕에 그나마 성원도 뽑아보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Breathe. You have done well. 와, 맵 진짜 잘 밝혔는데 이번에? 1, 2, 3, 4 하면은 플러스 4에 이 이득이네. 4일 다 헤매고 또 못 봤다. 얼음이나 가져오겠습니다. 여러분을 믿습니다. I believe you. Thank you.